구독 버튼을 눌러줘. 여섯 번째 보물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가에 있대. 오늘은 해안가로 즐거운 탐험을 떠나볼까요? 출발! 에디가 버튼을 누르자 친구들을 태운 비행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잠시 후 비행선은 예쁜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은 바다를 보고 기뻐서 달려갔죠. 야호! 바다다! 모래 위엔 다양한 조개 껍질과 불가사리가 보였어요. 아프다, 크롱! 저런, 크롱이 개에 물렸네요. 모래사장 옆엔 웅장한 해안절벽이 보였어요. 절벽은 오랜 시간을 두고 깎여서 정말 날카로워 보였죠. 와, 멋지다! 절벽을 지나자 이번엔 기다란 방파제가 보였어요. 방파제는 파도로부터 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줘. 방파제를 지나자 끝없는 갯벌이 나타났죠. 갯벌은 물이 들어올 땐 바다가 되고 빠질 땐 땅으로 변해. 아하! 지금은 물이 빠졌구나! 갯벌에는 재미있는 생물들이 많았어요. 못생긴 망둥어, 맛있는 소라, 구멍 안에는 낙지도 있었죠. 갯벌을 지나자 빨간 등대가 보였어요. 등대는 빛을 비춰서 배나 항공기를 안내하는 일을 해. 와! 그때 무서운 해골 깃발을 꽂은 배가 나타났어요. 쉿! 조용히 해! 아무래도 해적선인 것 같아. 그런데 해적선 갑판 위에 보물 상자가 보였어요. 어쩌지? 보물이 저기 있어! 내게 방법이 있지. 에디는 비행선을 타고 해적선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아! 선장님! 이상한 녀석들이 쫓아옵니다! 에이! 해치워버려! 들은 비행선을 향해 대포를 쏘았어요. 으악! 위험해! 하지만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지금이야! 에디가 버튼을 누르자 비행선에서 로봇팔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결국 보물 상자를 잡아챘죠. 야호! 성공이다! 저런! 쫓아가던 해적선이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덕분에 친구들은 무사히 해변에 착륙할 수 있었어요.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맞다, 크롱! 친구들은 나쁜 해적들을 물리치고 보물도 찾게 되어서 정말 뿌듯했답니다. 선풍기가 고장났어. 너무 더워, 루피. 이론, 내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줄게. 조금만 참아.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찾아줘.
보자. 우유를 부어줘. 조금만 기다려보자. 잘했어. 재료를 잘 섞어줘.
먹여줘. 시원하다. 아차,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나? 어머, 차가운 음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역시 루피오르가 최고야. 그럼 그럼. 정말 맛있어, 루피. 고마워. 아, 참, 얘들아, 나에게 보물지도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볼래? 보물? 그럼. 응,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보물이야. 정말 기대되지 않니? 보물이라고? 야, 보물은 내 거지롱. 아, 내 지도. 이대로 보물을 뺏길 순 없어. 그럼 어서 애들을 쫓아가자. 그럼 그럼. 뾰롱 뾰롱 뾰로롱. 항해사로 변신. 변신 완료. 그럼 선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구조 장비를 점검하도록. 그리고 날씨도 확인해줘. 그럼 그럼. 그럼 오늘 날씨 좋다. 그럼 좋아. 그럼 뽀로로함 출항. 와, 출발이다. 그럼 어서 애기를 찾아내자. 그럼 그럼. 뽀로로 전장, 애기를 발견했다. 그럼. 그런데 앞에 암초도 보인다. 그럼. 알겠다. 암초를 피해서 지나가겠다. 나를 쫓아왔나 보군. 하지만 그 느린 배로는 잡을 수 없을걸? 베티! 앞쪽에 암초가 있어! 위험해! 캬! 그런 거짓말에 속을 줄 알고? 출발! 아우! 아우! 진짜 암초가 있었잖아. 그 베티 배가 가라앉는다. 그럼! 잡아라, 크롱!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아깐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에디. 우리 다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자. 크롱, 크롱. 우와, 드디어 도착했다, 크롱. 어떤 보물일지 정말 기대되는걸. 빨리 가보자. 선원들, 나를 따르라! 네, 선장님! 그럼, 그럼! 보물 상자다, 그럼! 열어보겠다, 그럼! 엥? 이게 뭐야? 이건 국자잖아! 이런 게 어딨어! 난 국자 필요 없다고! 루피가 우릴 속였어! 진짜 보물 달라, 크롱! 항해사, 배를 운전하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직업. 안녕, 나는 멋진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야. 망원경이나 레이더, 지도 등을 사용해서 배들의 위치를 알 수 있어. 또 위험에 빠진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일도 하지. 안전한 운행을 위해 배의 설비들을 점검하고 선원들을 지휘하며 바다 상태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해. 이른 아침, 똑똑박사 에디가 혜은이를 불렀어요. 직접 만든 잠수함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혜연이는 멋진 에디의 잠수함을 직접 타보고 싶었어요. 그러자 에디가 말했어요. 좋아! 대신 운전은 내가 할게. 혜연이와 에디를 태운 잠수함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다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바닷속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얕은 바다에는 산호초와 말미잘, 예쁜 불가사리도 보였어요. 잠수함은 이번엔 바다 거북이들을 만났어요. 착한 거북이들은 하은이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잠수함은 이번엔 물고기 떼를 만났어요. 물고기 떼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재주를 부렸어요. 잠수함은 이번엔 엄마와 아기 고래를 만났어요. 엄마 고래는 엄청나게 커서 마치 산이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잠수함은 이번엔 거대한 문어를 만났어요. 문어는 잠수함을 보고 깜짝 놀라서 먹물을 뺏어냈답니다. 잠수함은 더욱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곳엔 오색빛깔의 해파리도 있고 몸에서 빛을 내는 물고기도 있었어요. 때였어요. 어디선가 커다란 상어가 나타났어요. 상어는 먹인 줄 알고 잠수함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해! 깜짝 놀란 에디는 탈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뚜껑이 나와 에디와 에디가 튕겨져 날아갔어요. 둘은 바다 위로 솟아올라 하늘 높이 날아갔답니다. 둘은 다행히도 모래 위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잠수함을 잃은 에디는 울상을 짓고 말았지요. 내 잠수함! 다음날 에디는 하은이와 함께 더 튼튼한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바다 속에 또 놀러가고 싶었거든요. 우당탕탕 에디의 실험실. 랄라랄라랄라라 보글보글 김치찌개. 맛있는 생선구이. 어? 에디! 소금 좀 줄래? 알겠어. 토비, 여기 소금. 고마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토비, 우리 접시는 어디 있어? 아, 깜빡했다. 이를 어쩌지? 짜잔! 생선구이 완성이요! 토비, 접시는 어떻게 구했어? 아, 옆 텐트에 꼬마랑 놀러온 가족한테 빌렸어. 정말 다행이다.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 잘 먹었다. 아, 배불러.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어딨어? 자, 우유 먹자, 우유. 에이, 싫어! 안 먹어! 무슨 일이세요? 아까 접시도 빌려주셨는데 도와드릴게요. 우리 애가 자꾸 때를 쓰네요. 아이스크림! 여기엔 아이스크림 없어. 그냥 우유 먹자. 싫어, 싫어! 아이스크림! 꼬마야, 내가 아이스크림 줄까? 에디,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어딨어? 걱정 마, 다 방법이 있지. 자, 이게 야외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야.
제일 먼저 얼음에 소금을 뿌려줘. 얼음은 아이스박스에 있던 걸 사용했어. 소금이 한 곳에만 뭉쳐있지 않게 잘 섞어줘야 해. 이 위에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을 놓고 딸기 우유를 부어줘. 지금부턴 아주 열심히 저어주면 돼. 영차, 영차, 보비도 영차, 영차. 젓고, 젓고, 또 저으면 에디, 힘들어 죽겠어. 벌써 15분이나 저었어. 보비, 이제 절반밖에 안 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이것 봐, 우유가 어느새 걸쭉해졌지? 영차, 영차. 아우, 파리야. 드디어 아이스크림 완성! 스쿱으로 아이스크림을 콘에 담아주면 아이스크림 만들기 성공! 우유 말고 주스로도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저어주면 짜잔! 딸기 오렌지 아이스크림 완성! 에디, 내가 먼저 먹어봐도 돼? 당연하지. 우와, 진짜 맛있다. 오렌지 아이스크림도. 배가 이상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엄마야. 나 아이스크림 안 먹을래. 어디가? 아까는 그렇게 먹고 싶다더니. 그럼 이건 누가 다 먹지? 뽀로로나 줘야겠다. 오늘의 지식! 고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현상이라고 해. 얼음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얼음은 융해현상을 일으키며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되지. 순수한 얼음 상태의 최저온도는 섭씨 영하 5도이지만 소금을 뿌린 얼음의 최저온도는 무려 섭씨 영하 24도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될 수 있던 거야. 에디의 한마디!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발음이 세진다!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